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씨.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벌써 벗었어요. 벌써 벗었더니 좀 감,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무서워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공고 내겠죠?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어떻게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 아파버려요. 억울해가지고 여기 아파버려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두 달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뭐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